네, 안녕하세요. 가톨릭 책방 구독자가 1,000명이 되었습니다. 1,000명을 모시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1,000명 구독자 모신 기념으로 무엇을 할까 하고 기도하며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동안 제 방에서만 이렇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1,000명 구독자를 모신 기념으로 제가 이 시드니 근교에 있는 저희 성당에서 한 40분 정도면 이렇게 옵니다. 여기가 이제 시드니 해변이죠. 이름은 발모랄 비치 보트 하우스입니다. 보트들이 여러분 보이시죠? 네,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이제 보트들이 정박해 있고, 그리고 고전은 지금 여름철로 들어섰죠. 11월. 한국으로 치면은 5월 좋은 날씨인데, 벌써 더워지기 시작하고, 오늘이 호주에서는 36도로 가장 더운 날씨인데, 이곳에 오니까 바람이 불어서 굉장히 시원해요. 여러분 아십니다만은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더울 때는 조금 시원하게, 또 추울 때는 좀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는, 물의 기능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호주는 천혜의 기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1,000명 구독자를 모시게 된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다니면서 여러분들 해변을 보여드리고 또 감사의 말씀을 곁들여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변에 평화로운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볼 수가 있으시죠? 네, 그러면 슬슬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카톨릭 책방을 시작한 것은 지난 코비드가 시작되면서 4월 1일부터 시작을 했죠. 정말 성당에 아무도 올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의 조언도 있었고, 저도 이제 그런 조언을 받아들여서 유튜브를 시작해야겠다. 그러나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죠. 매일 말씀 10분 강론입니다. 벌써 200번이 훨씬 넘었습니다. 1년에 365일이니까 내년 3월 30일이면은 365번인가요? 이렇게 매일 말씀을 담아내죠. 10분 정도. 저도 제가 정말 할수 있는 부분들을 추구하고 그렇게 실행을 했죠. 여러분 보십시오. 잠깐 바다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꼬마들이 뛰어다니고요. 저 멀리서 보게 되면 물장구 치고 꼬마들 한번 볼까요? 벌써 이쪽은 여름이 다가와서 해변에서 이렇게 해수욕을 즐기기도 하고 가족 단위로 이렇게 오기도 하고. 네, 저기 꼬마들 다니고. 네, 꼬마들 보십시오. 네, 아름답죠? 네, 들어가서 이 새들도 이렇게 다시 뵙겠습니다. 매일 말씀 10분 강론은 계속 줄곧 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명이 바로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예언적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하십니다. 선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 본질 사명이죠.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풍요로운 은혜의 시기가 되기를 저도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나갈 겁니다. 신학개론 대강좌도 벌써 26회 27회 향해 가고, 100강을 목표로 합니다만은 지금 중세 신학을 12세기를 하고 있고, 2000년에 이 중세 신학도 근대 현대 이르기까지 신학을 다 담아낼까 합니다.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이 신학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들을 의미하죠. 결국 하느님 말씀을 담아내는 그러한 모습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기 사진 찍는 분들, 그리고 이 해변가를 즐기는 분들, 네. 천천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이곳,
우리는 지금 여름이지만 이곳을 보시는 세계 모든 분, 특히 한국 분들은 지금 겨울의 문턱으로 들어서고 있죠. 그래도 시원한 바닷가의 이 소리를 즐기시면서 1,000명 구독 기념 감사를 드리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신학개론 대강자 사랑해 주시고 매일 말씀 10분 강론을 통해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랑의 탤런트의 투자, 그리고 사랑의 탤런트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제가 많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운 시기가 되기를 저도 기도하겠고, 여러분 모두에게 응원을 드리면서 기도 부탁드리고, 또 구독자를 많이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이런 바다 한번 보세요. 보시고 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네, 우리 꼬마들도 많이 있고 있습니다. 네. 바다 소리, 꼬마들 소리. 아, 우리 꼬마들이 많네요. 네. 꼬마가 이 물속에 들어가면서 얼마나 추울까. 그러나 여기서 지금 따뜻한 그 햇빛 속에서 추위를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신학기론 대강자와 매일 말씀 10분 강론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많은 구독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